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테라 코수경입니다. 자, 드디어 24년도 첫 번째 모의고사인 3월학평이 끝났는데, 자, 어떻게 시험 잘 봤나요? 네. 뭐, 잘본 친구도 있고, 못본 친구 있을 건데, 3월학평은 기본적으로 뭐,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잘 보면 좋겠지만, 왜 중요하지 않냐면, 어떤 친구는 진도가 끝까지 갔을 거고, 어떤 친구는 진도가 아직 4단원 공부하는 중일 거고, 그쵸? 또한 어떤 친구는 개념만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아직은. 어떤 친구는 기출도 많이 풀어본 친구 있으니까 좀다 달라. 결국은 여름 위에 다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3월 학평 보면서 아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 맞는 거구나. 내가 배웠던 만약에 공부했던 파트가 있다면 이 파트는 아 내가 준비했던 데 나오는구나. 아 맞을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난이도는 조금 무난했고요. 보통 우리가 6월쯤 되면 좀 어려운 문제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배울 건 많고 내가 보기엔 오히려 겨울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항들이 그냥 깔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주사위 문제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알겠죠?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재료가 되겠고요. 자, 기억 암모니아, 니은 아세트산, 디귿 산화 칼슘입니다. 그죠? 항상 1번은 서비스 문항이죠. 자, 기억. 암모니아 용액은 무슨 성입니까? 염기성이죠. 그죠? 다음 두 번째. 니은은 탄소화물이니 CHO로 되어 있네요. 탄소를 갖고 있는 화합물이니까 탄소화물 맞죠. 다음 디귿. 디귿과 물의 반응은 발열흡열인데 외워서 푸는 거 아니잖아. 자, 뭐였어요? 자, 음식을 데울 수 있으면 열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발열이죠. 열을 내야 됩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뭐 틀린 친구는 거의 없겠죠. 다음 두 번째 2번. 자, 전기 음성도까지 뭐 친절하게 줬는데요. 일단 뭐 보호 모델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껍데기 두 개 이가니까 얘가 Mg2+. 시험지에 좀 써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쓴다고 시간이 모자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네. 자, 껍데기 세 개니까 막 근데 F 이게 막 안 보고 F로 안 돼. 3주기 원소잖아. Cl-죠. 그리하여 얘는 누구다? MgCl2가 되는 거고 여기는 단일 공유결합이고 가운데 껍데기 두 개. 오케이? 자, OCl2를 제시했죠. 그죠? 자, A랑 B는 같은 주기 원소랍니다. A는 마그네슘, B는 염소. 둘 다 3주기죠? 맞습니다. 자, 고체 상태 AC입니다. 자, 조심해야죠. 항상. AC가 뭔데? MgO잖아. 당연히 MgO라는 건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인데 이온 결합은 고체에 되는 전기를 안 통하죠. 그죠? 액체가 되면 통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건 틀려요. 이런 거 꼭 틀려요. 여기 L 못 봤어. S 못 봤어. 이러면 안 돼. 이게 중요하니까. 그치? 다음 디귿. CB2에서 얘네요. 자, C는 부분 무슨 전화? 전기 음성도 알려줬지만 O랑 CL은 산소가 서열 2위이기 때문에 얘가 세요. 그럼 얘가 끌고 오겠고 얘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전기 음소도가 큰 애가 마이너스 부분전합니다. 맞네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3번. 자, 동적폐용 문제가 되겠고요. 네. 동적폐용은 보통 이제 물까지 많이 내는데, 뭐, 드라이에스도 종종 기출 보시면 나왔었죠. 네. 자, 고체 상태 드라이에스를 놓고요. 자, 승화에 대한 동적폐용입니다. ET에서 평이래요. 여기가 평, 표시를 아니죠. 여러분, ET에서 평형이면 3T에서 자동평형이지. 그죠? 당연히 같은 거고. 이게 뭔데? 기체의 몰수니까. 평형 전까지는 점점 뭐 해야 돼요? 증가해야죠. 네. 자, 가역반응이다. 평형이라는 건 가역반응에서만 가능한 거잖아. 맞고. 자, A랑 B는 B가 커야 되니까 틀렸고. 3T, 여기도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자, 가는 승화, 오는 승화, 속도는 어때야 돼? 같아야지.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구나. 그죠? 다음 문제. 4번. 자, 봅시다. 다음은 수소랑 2주기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반드시. 자, XY로 구성된 분자가 써 있고요. XY는 옥텟이랍니다. 뭐, 다중결합, 뭐, 표시하지라 그런 말이 없거든. 그 얘기는 여기가 단일이니까 2주기면 누구겠니? HO의 O의 H죠. 그죠? 네. 자, 얘는요, 그럼 막대기가 4개니까 C죠? 네, 탄소구 OH. 에탄올이네. 자, 질문. 가와 나에는 모두 무극성 결합이 들어있냐? 여러분, 무극성 결합이 뭐예요? 지네끼리 결합하는 거잖아. 똑같은 놈들끼리. 따라서 여기가 무극성 결합이고
다음 여기는 C와 C 사이, 여기가 목성 결합이네요. 그렇다. 비공유 전자쌍 산소마다 여기 두 방, 여기 두 방, 총 네 방 있겠고요. 자, 여기는 산소에만 두 방 있으니까 따라서 두 배가 맞네요. 자, 가의 분자 모양은 오케이? 직성이면 안 되죠. 따라서 틀린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고요.